이따 잠깐 시간 좀 내지. 전화로 하면 될걸. 뭘 굳이 만나서 얘기를 하지? 뭔데 그래?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지. 근데 당신 안색은 왜 그래? 내 얼굴이 왜? 혹시 무슨 얘기 들었... 어머니가 당신 이름으로 건물 하나를 사두셨대. 뭐? 김포에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이랑이 학원비 빌리러 은행에 대출 상담 갔다가 알게 됐다. 근데 그건 왜? 그걸 왜 여태 입 싹 닫고 모르는 척을 해? 뭐 그건 됐고, 어머니가 돈 사고를 좀 지셨어. 그거 팔아서 갚으셔야 되는데. 빨리 부동산에 좀 내놔야 되겠어. 금매로 싸게 내놓으면은... 싫은데? 어? 싫다고. 팔기 싫다고. 그게... 정수가, 그게 당신 이름으로 돼 있긴 하지만 어머니 거잖아. 증거 있어? 미쳤어? 그래, 미쳤다. 내가 왜 날 이용한 사람들 말에 고분고분 협조해야 돼? 넓은 의미의 재산 분할이라고 생각해. 아니, 이혼은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얼어 죽을 재산 분할이야! 내 진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재산 만들 때 당신이 뭐 일조한 거라도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제 보니까 다 믿는 구석이 있었구만. 이러려고 우리 집 공동명의 해준다고 했을 때도 쿨하게 거절한 거니? 그래,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그거 챙기고 집은 당신 가지란 뜻이었어. 어쨌든 난 팔기 싫고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내가 권리 주장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어머니가 사고 친 돈은 어쩌라고?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해결해. 좀 더 작은 집으로 가든가, 그게 싫으면 외곽으로 나와서 큰 집을 사든가. 그 집 팔면 둘 다 가능해.